자,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다시 한번 또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가끔씩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말자.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16장 공부하는데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약속을 하신 지,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한 5년 후에, 한 4, 5년, 5년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간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 자손을 주신다 그러고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때 나이가 이미 뭐 75세인데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5년이 우리가 지금 5년 그러면 짧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 5년 후가라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죠.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저 별들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들 한번 세봐라. 저 별들처럼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거기서 동물을 쪼개고 하나님 그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 하나님의 다짐이라 그랬어요. 어제 하나님의 다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약속을 받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16장으로 넘어왔는데, 자, 자손, 땅에 대한 약속은 이제 그 몇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건 알고 있죠, 자기가. 그 가나안 땅을 다 자기 때에 다 준다는 거 아니라 4대 후에 이제 돌아오겠다, 이건 알고 있는데, 자,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려면은 우선은 자기가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자손이 많아지더라도 이 자손의 문제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일단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 그 다음에 뭐 민족이 많아지든지 뭐가 많아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한 5년이 흘렀어요. 아까 저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됐다 그러니까 또 5년 정도 흐른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이제? 85살이 됐고 사라는 75살이 된 나이입니다. 또 5년이 흘렀으니까 다 합치면 이제 10년이 흐른 거예요. 1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아이가 없는 거예요. 5년 전에 비록 하나님이 오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금방 또 하나님 주실 줄 알았는데 또 5년을 기다려도 또 없는 거죠, 약속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라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흔들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지 않아 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별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사라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흔들렸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는데 그 옆에 또 한 여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타나요. 사라의 이제 아브라함 아내인 사라의 몸종입니다. 몸종. 자, 이 사라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은 애굽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애굽 사람 여종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 개입하셔 가지고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이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많은 그 재물이나 이런 것을 줄 때 아마 이 여종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여성인 하갈이 이제 이 사라의 몸종이 됐죠. 근데 사라가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저 하늘의 별처럼 에? 그렇게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주지 않는 거 보니까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바라본 게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얻어요? 우리도 옛날 문화에 뭐가 있어요? 시바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옛날에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시바지입니다. 시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그 약속을 완전히 불신하고 이제는 10년 만에 아니,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종종 범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택한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년 후에 이제 안 되겠다.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은 이거 지켜질 것 같지가 않다. 이제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을 가진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건데 내가 약속 안 지키면은 쪼개지겠다고 언약까지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그랬는데 예? 완전히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이제 원하건대 내가 계획이 있다. 하나님 안 주셔도 돼 그거죠. 응? 내 계획대로 할 거야. 내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시오. 그럼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나라 옛날에처럼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좀 권세가 있고 부유한 집의 부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기 여종 중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이제 입적시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바지로 사용하고 이제 그 아이를 자기가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걸 무슨 도덕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는 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라는 그냥 그 시대에 하던 사람들대로 한 거예요. 아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아이 없을 때 다 여종 들여서 이렇게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다 사먹고는 뺏어오는 거죠. 예? 그 이제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밖에 없다. 하나님 분명히 자기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냥 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이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이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통해서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10년이 됐지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힘들 수는 있지만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상황이 절망적이고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때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 기다리게 하실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맨 처음에는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모든 게 꼬여서 엉망진창이 돼요. 자기 인생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따랐다고 변명할 수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죄를 하나님 더 크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그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하고 너무나 흡사해요. 창세기 지금 아담은 3장에 나오고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16장이잖아요. 한 권의 책입니다. 모세가 다 쓴 책이에요. 아담이 타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타락할 때.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따다가 남편에게 줬죠. 먹으라고 맛있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딱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걸 먹었잖아요.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로 다루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데려온 거죠. 데려온 겁니다. 선악과를 따다 보여준 것처럼 하가를 데려온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가질 만해. 그래서 먹은 겁니다. 자, 하가를 데려왔어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보니까 정말 아이를 낳을 만한 여성 같아요. 아, 정말 나도 이제 아이 없이 죽고 내 종을 그냥 세울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한 적도 있는데 정말 아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나 보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아이를 낳을 만하다. 그래서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제 역사가 4천년 흐른 이후에 저 중동지방의 역사를 보세요. 이 불행의 씨앗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저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하고 이 원수로 싸우자는 이스마엘의 자손들하고 이 역사가 끝난 역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전 세계 열강들이 다 모여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16장에서 아브라함을 제2의 아담으로 다루고 있어요. 제2의 아담으로. 네? 특별히 아브라함은 가장이에요. 사라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 사라가 와서 지금 10년 동안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내를 잘 설득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인데 아내가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2의 아담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년 기다리면서 내심 말은 못했지만은 그 안에 이제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질려나 보다 하고 이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면 기다리는 거죠. 나는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빨리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되죠. 계속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리잖아요. 지금 이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나는 급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하나도 안 급한 것 같아. 계속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뭔가 기도하면 뭐 좀 상황이라도 조금 변해야 뭔가 좀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상황도 전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그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깜깜한 거 아무리 가도 깜깜한 거예요. 그때 사람이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기다리다가 지친 거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신 적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우리 다니엘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물론 한 번은 이 사탄들의 방해로 응답을 가져오던 천사가 3주 늦게 온 적도 있지만은 다니엘이 금식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벌써 응답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다니엘을 읽고 막 설교하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만 설교하면은 성도들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기다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좌절해버려. 나는 안 해주시는구나.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포괄적으로 읽지 못하고. 오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한 사람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육간의 모든 유익과 선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에 실패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은 아예 아브라함도 실패했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실패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라고 성경을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왜 써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믿음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내와 기도로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 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힘들어도 늘 인내와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인내로 기도하라 그랬죠. 인내로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하면서 과부가 가서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해도 이 거만한 재판장이 매일하다 거들떠도 보지도 않아.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계속 매일 아침마다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는 내가 이 사람 이 청을 안 들어주면은 내가 이거 진짜 살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 불의한 자도 이 불의한 자도 그 여인이 와서 저렇게 간청할 때 응답해 주시는데 하물 하늘에 계신 이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인내로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도 옛날에 그 힘들 때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불러둔 찬송이 나의 등 뒤에서 있잖아요. 틀어놓고 컴퓨터 찬송 틀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내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고 기도할 때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주일날 제가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예? 주일날 설교했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계시다는 거 잊지 말고 인내로 기도하셔서 다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번 실패를 합니다. 실수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갖게 돼. 잉태를 했다 그랬어요. 하갈이 잉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사라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네.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잘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 드는데 실타래가 이제 이렇게 엉키면은 승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잡아 빼지 그냥. 잡아 빼면 맨 처음에 잘 나옵니다. 싹싹싹싹싹 나오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꽉 뭉쳐가지고 이거 나중에 못 써요.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길로 가는 순간 실타래에서 줄 빼는 것과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인생이 꽉 뭉쳐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아요. 자, 사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계획한 게 사라인데 자, 이 하갈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니까 이제 이 위치가 거꾸로 돼가지고 여종인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는 이렇게 하면은 저 종이 순종해가지고 애기남 자기한테 갖고 오고 자기는 탁 이제 엄마가 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여종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종처럼 하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전혀 상황이 다르게 되는 거죠. 실타래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행복했던 가정이 이 일로 인해서 깨집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갈이 무시하니까 사라가 뿔따구가 났어요. 뿔따구가 났는데 누가 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근데 남편에게 쫓아가 가지고 이제 퍼붓기 시작합니다. 예? 퍼붓기 시작해요. 사라는 원래 이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덕이 있고 순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따랐던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내 누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했던 여인이에요. 네?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고갈되자 성마르고 포악한 여인으로 변해서 오늘 남편에게 독서를 퍼붓고 덤벼드는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사라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획은 결국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를 깨뜨려버렸어요. 가정이 깨진 거예요. 깨져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정에 서로 존경하고 살던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가정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길들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사라는 이제 완전히 인간성 자체도 포악한 여자로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어요. 학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에 학대하다 그 말은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거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가면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학대하다 그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동사가.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네?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사라 앞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 하갈이.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굉장히 온유한 분이고 이 사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순간이 은혜를 잊어먹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도 주실 거지만 주실 것이고 더 가정도 더 이렇게 사랑으로 화목하게 될 것이고 살아도 더 열국의 어머니로서 더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 됐을 텐데 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역사하니까 인성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져서 엉망진창인 사람이 됩니다. 가정도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절대 가면 안 되고 예? 늘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약속을 붙잡고 인내로 기도하며 살자. 또 오늘 다짐하시는 이 아침 또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